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의 장남이죠, 가인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로부터 비롯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수주째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는 주가 늘어남에 따라서 처음에는 눈물도 흘리고 우리가 정말 집중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 상황에 익숙해져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마음이 혹여나 흐트러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으로 이어지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몸과 마음과 여러분의 자세를 추스려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IMF 경제 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입니다. 빚더미로 인해서 사업체 문을 닫았습니다. 집마저도 빼앗겼습니다. 이 가장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옆에 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은 닫혀버렸다. 어디를 가도 열려 있는 곳이 없다. 사방이 다 막혀 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이 길밖에는 내게 열려 있는 문이 없구려. 얘들아, 이 아빠를 용서해다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분이 겪었듯 사방, 팔방 닫힌 문과 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각 가정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은 바나바와 결별한 이후에 신라를 데리고 선교의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선교 여행이지요. 그러다가 루스드라에서 청년 디모데, 정말 보석과 같은 존재를 만나지요. 영입을 합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의 계획은 먼저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닙니다.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을 그 당시에는 아시아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중앙에 있는 초록 박스 그 주변이 바로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마도 이 아시아의 가장 큰 수도요, 또 가장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던 에베소 도시를 타겟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관악구의 인구가 지금 약 50만 명입니다. 그 당시에 이 아시아, 특별히 에베소의 인구가 50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거대한 도시였던 거죠. 바울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효과적일지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못하게 하십니다. 헬라어에서 뜻을 보니까 잘라내다, 싹둑 베어내다, 끊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안 돼! 단칼에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문을 주님께서 닫아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다양한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건강이 악화가 되어서 못 갔을 것이다. 아니다. 성령께서 무슨 환상이나 무슨 음성으로 막으셨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지요. 바울은 이번에는 비두니아에 가고자 무진해를 썼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에 북쪽의 핑크박스 주변, 그 주변이 바로 비두니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이죠.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열정이라면 둘째 가면 서러운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바울이 애를 썼다.
그러니 얼마나 비두니아 가고자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에도 성령께서 문을 다 닫아버리십니다. 본문에는 허락하지 않았다. 헬라의 뜻은 잘라내어버리다. 이것은 나무의 전지작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나무의 그 전지작업, 가지들을 쓸모없는 것들을 다 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마당 한가운데에 작은 사과나무를 키웠습니다. 봄이 되면 하얀 사과꽃이 핍니다. 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마치 눈꽃송이가 나무에 쫙 앉은 것 같습니다. 꽃이 떨어지면 바로 그 떨어진 자리에 몽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몽우리가 점점 시간이 가면 커지면서 그게 사과 알맹이가 되는 겁니다. 가지 하나에 여러 개가 생깁니다. 영양분을 나누어 갖는 거지요. 그래서 사과가 그냥 놔비두면 꼭 탁구공 고 알맹이만 났습니다.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야만 합니다. 가지당 하나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잘라내야만 하지요. 그러면 영양분이 집중되면서 사과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바울에게 아시아의 문을 닫으시고 비두니아의 문을 닫으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복음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바울과 선교팀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는 정말 적습니다. 기회도 역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용해서 계획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나머지 것들은 다 가지치기를 해서 잘라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문을 닫으신 이유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은 성령께서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문을 닫으셨기에 하는 수 없이 그 아시아 지역의 바로 위 서북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 갔습니다. 항구 도시예요. 눈을 더 들어서 바라보면 망망대해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울의 아침에 일어납니다. 눈을 뜹니다. 문을 열고 밖에 나갑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 푸르른 바다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가 한숨을 푹 쉬는 거죠. 내가 여기서 과연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아까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한 영혼 복음 전하는 것도 이 시간이 귀한 건데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지요. 그런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펼쳐집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납니다. 너무나 애처로운 표정으로 간구합니다. 그 요청의 내용 무엇입니까? 마게도냐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지도의 사진을 보면 빌립보라고 하는 빨간 박스 바로 위 그 빌립보를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바다 건너 오늘날의 유럽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 그제서야 바울이 지나간 몇 주 동안의 일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문을 닫으신 것이 다 이유가 있구나. 바로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라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우리에게 여시는 것이구나. 바울은 그동안 마게도냐에 복음 전한다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 꽉 차 있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볼 수 없는 걸 보고 계셨고 그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바둑 혹시 두십니까? 인간의 두뇌를 가장 최고한도로 끌어내 사용하는 게임이 바로 바둑이지요.
그런데 정수현 구단이라고 하는 분이 신문에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어디서 벌어지는가? 여러분,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과연 어디서 벌어질까요? 정보량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거라는 겁니다. 수많은 실전을 통해서 막대한 정보가 이 안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들이 쫙 놓여있는 그 모습을 딱 보기만 하면 직관적으로 어디에다 돌을 둬야 되는지 그 경우의 수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하수는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이 왜 여기다 놨을까? 이해 불가입니다. 지고 나서야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여기다 놓은 것이구나. 하나님은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의 계획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보실 때에 세계 선교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교두보는 어디냐? 마게도냐, 즉 유럽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좁은 세계, 좁은 생각에 그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게다가 성격대로 엄청 열심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굳이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마게도냐인의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여기 아니야, 저기야, 저기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왜 막으셨는지 너무 답답했죠. 그러나 일단 깨달으니까 그 성격 그대로 즉각 순종을 합니다.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씁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11절과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마게도냐의 젊은 군주인 알렉산더는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온 세상을 내가 정복하리라 야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군대를 모아서 동쪽으로 그는 나아갑니다. 정복 전쟁의 동진이지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아시아를 집어삼키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이집트까지 그의 것이 됩니다. 인도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 동진을 했습니다. 어린 싸움에 지친 부하들의 반발로 결국 회군하지요. 바벨론 지역에서 죽습니다. 나이 32살. 실로 대단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사후에 그가 건설한 지혜국은 4분의 5 다 찢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만 알렉산더의 업적을 확인할 따름입니다. 그가 죽은 지 300여 년 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룩한 야망의 사람 바울이 등장합니다. 성령께서 막으시고 막으신 후에 이제 드디어 열린 마게도냐를 향해서 배 타고 서쪽으로 그는 나아갑니다. 복음의 서진입니다. 함께한 사람의 총 숫자 단 4명.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의사 누가 초라하죠. 초라합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날 마게도냐로 가는 배 안에서 바울은 알렉산더 대왕을 떠올리면서 복음이 온 세상을 정복하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 꿈은 현실이 되지요. 바울이 전한 복음 온 유럽을 덮습니다. 온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퍼집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한 귀퉁이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의 인생까지 뒤바꿔 놓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문이 닫히는 경험을 합니다. 사업의 문이 닫힙니다. 건강의 문이 닫힙니다. 재정의 문이 닫히고 내가 생각했던 계획의 문이 닫힙니다. 기회의 문이 닫힙니다. 그때 좌절하죠. 낙심합니다. 설교 초두에 나온 IMF 만난 사업가와 같이 사방팔방 문이 다 닫혔다고 그렇게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 중 누군가의 현실이
바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시야는 좁습니다. 그저 내가 알고 경험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전부인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가진 계획과 기회가 전부인 양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 틀 안에서 우리는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새장 안에서 태어났기에 그 새장 좁은 곳이 자기의 모든 세상인 줄 아는 그러한 새와 같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생각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은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 때 인생은 최선이 될 줄 믿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 멋진 인생, 세상을 넘어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때로 우리의 좁은 소견이 그것을 방해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이게 최선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 갈 길 달려갑니다. 그대로 가면 우리 생각 안에 갇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문을 닫아버리시는 많은 이유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더 놀라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세상에 축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지만 한 문을 닫으시면 그 대신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런 주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꿈을 꾸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신학교를 마쳤습니다. 선교사 파송 신청합니다. 그러나 캐나다 장로교회가 거절을 합니다. 다 좋은데 건강이 너무 허약 체질이라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선교사 돼서 오지에 나가서 그 열악한 환경을 도대체 견뎌낼 수 있겠는가? 너 자신도 생각해 봐라. 그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몸약한 당신이 무려 네 번이나 번번이 거절당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아니면 나를 죽여주소서, 하나님 앞에 늘 울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 하지만 선교 나가는 대신에 너는 교회를 개척해라. 교회를 세워라. 거기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물질을 모아서 선교지에 보내는 일을 해라. 선교를 우선시하는 교회를 세워라. 그는 생각을 바꿉니다. 교회를 개척합니다.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그 일주일 동안 그는 계속 매일 저녁마다 선교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 주일에 선교 헌금을 작정하게 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도전을 던집니다. 전에는 가는 선교사를 꿈꿨지만 이제는 보내는 선교사로 그는 살아갑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선교 지향적 교회와 성도로 변합니다. 마침내 전 세계 47개 지역에 4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400만 불의 선교비를 지원하는 그런 엄청난 교회가 됩니다. 바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The People's Church,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목회한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선교사로 나갔다면, 그것도 그 허약해 빠진 몸으로 그가 홀로 그렇게 선교지에 갔다면 도저히 불가능했을 일들을 이룰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이 닫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열린 문을 그 앞에 열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55장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높은 생각, 내 계획보다 더 넓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그리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요, 닫힌 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닫힌 문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실까? 여러분 답답합니까? 마귀는 계속해가지고 의심과 불신앙과 좌절의 불화살을 쏘아댈 겁니다. 그때가요, 바로 믿음을 발휘해야만 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이 닫힌 문 뒤에 과연 얼마나 놀라운 나를 위한 열린 문을 예비해 놓고 계실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발상을 가지고 내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열린 문으로 그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의 앞에 이루어 놓으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0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누구를 불렀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여러분, 아마 이 구절 읽으면서도 눈치 잘 못 채신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 10절 말씀 이전에는요, 그 어디에도 사도행전에 우리, 위,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만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우리가 누구를 포함한 말입니까? 누가 복음의 기록자인? 누구예요? 누가예요? 사도행전을 역시 기록을 했죠, 누가가. 그렇죠? 그러므로 무슨 뜻입니까? 이때부터 바울의 동역자인 의사 누가가 선교팀에 합류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훗날 그것을 기억하면서 쭉 기록할 때 여기서부터 우리. 바다 건너 빌립보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왕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즉 보통 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서 깊은 도시예요. 세월이 흘러서 로마가 정복하면서 이 빌립보를 미니 로마로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건축과 문화와 예술과 법률 뭐 이런 것들을 로마의 축소판 그대로 이 빌립보에 옮겨다 놓았습니다. 게다가 빌립보에는 당대에 가장 뛰어난 의학교가, 의사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누가가 바로 이 학교의 출신일 거다. 아마도 빌립보에는 다른 많은 의사들이 있으니까 비교적 경쟁이 덜한 곳을 찾다가 아마 바다 건너서 며칠만 가면 되는 드로아에 개업을 했을 겁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나고 헌신해서 선교팀에 합류를 했겠죠.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알듯이 병으로 막 많이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도 고통스러워서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여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바울에게 아예 누가라고 하는 주치의를 붙여주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훗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섭리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여러분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축소판인 그곳, 그곳에서 지내면서 그는 또 다른 꿈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로마에 가야겠다.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잘 닦인 로마의 도로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을 받지 않겠는가. 여러분, 로마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곳 빌립보에서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선교에는요, 재정적인 필요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로마의 지체 높은 귀족이나 왕족들은 자색 옷감으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비로도 같은 것, 조개로부터 긁어낸 염료를 통해서 이 자색 옷감을 만드는 거니까 아주 소량이죠. 얼마나 값어치가 높겠습니까? 비싼 그러한 옷감이었던 겁니다. 이런 자색 옷감을 유통하는 부유한 여인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믿습니다. 온 집안 세례 받습니다. 이때부터 루디아는 바울의 든든한 선교 후원자가 됩니다. 또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루디아의 그 성품의 DNA를 이 교회가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 너그러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얼마나 나중에도 적극적으로 다른 교회들이 다 지원을 끊을 때도 유독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럼 하나님은 아시아와 비두니아 같은 사람, 이 지역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껴놓아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바울이 아시아에 가는 것을 막으셨지만 하나님은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는 길에 바울을 에베소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를 3년이나 직접 목회하다가 디모데를 후임으로 파송을 하게 하시죠. 그럼 비두니아 지역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막으셔서 막 애쓰다가 못 간 그곳.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디아, 갑바두기아, 아시아와 어디요?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곳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아닌 베드로에게 비두니아의 영혼들을 돌보라고 주님은 관리를 맡겨 놓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수 중에 고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둑돌 중 버리는 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당시 우리처럼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알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그가 놀라워했을까요? 알고 보니까 닫힌 문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였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 여러분, 때로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는 닫힌 문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닫힌 문은 새로운 열린 문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닫힌 문이 있어야 열린 문이 시작되는 거죠. 닫힌 문은 열린 문을 위한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순종함으로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얼마나 괴롭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여러분 온 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 닫힌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후일에 알게 될, 그리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놀라운 열린 문의 은혜 역시도 허락하고 계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